1950년 유학생으로 미 대륙에 발을 디딘 한 젊은이가 있었다. 그가 바로 미 주류 사회에서 한인 1세로 최초의 신문기자로 활약했던 우리 언론계 선각자 이경원 선생이다. 이경원 선생은 미 언론계에서 50여 년 동안 폭로기자로 활동하면서 천여종에 달하는 기사를 보도했다. 또한 수많은 특정 보도를 쓴 미 소수민족을 대표한 인권운동 기자였다. 70년에 서부의 캘리포니아 수도인 사크라멘토에 있는 사크라멘토 유니온사에 스카웃돼 일을 시작했다. 미국 전역에 이목을 집중 시켰던 이경원 기자의 특정 기사 취재와 그 활약상은 이곳에서도 나타났다. 바로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이철수 사건 보도다. 또 한 가지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 최대 순환이었던 LA 4.19 폭동이다. 이경원 선생은 우리의 2세들에게 4.19의 진상을 규명해 한인 1세들의 희생을 헛되이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. 진정권은 한인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는 잠들지 않는 목탁이다.